네, 켐트로스 주목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켐트로스 이럴 때 보니까는 일단 사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동사의 기술이 이 친환경적으로 방법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기후 문제 심각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정책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EU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을 하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책과 연관이 된 기업들이 유독 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켐트로스의 경우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에틸렌 카본하이드로 전환한 CCU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친환경 정책 관련주로 두각이 되면서 오늘날 시장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켐트로스 수급분과 기관들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오늘 지금 7%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로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 이외에도 이 켐트로스의 경우는 수소차 관련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관련 사업군들이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시장이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승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켐트로스의 경우는 오늘 이제 급등했지만 결국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일단 변동성이 더욱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정책으로 주목받다가 또 다시금 또 낙폭이 어떤 그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켐트로스의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추후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